안녕하세요, 장인장이요. 안녕하세요, 역광 진영욱입니다. 참, 또 오늘은 말이요,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입었슈. 벌꿀을 한번 이렇게 따보려고. 근데 올해 꿀이 좀 현찮다는 말이 있는데 꿀이 좀 어때요? 아니, 금년에 전국적으로 난리에요. 꿀 때문에 아카시아 꿀. 왜냐면 전국적으로? 꽃, 네, 꽃이 피면서죠. 이게 이상기온인가 봐 해서 지금이랑 꿀 때문에 난리네. 아카시아 꿀을 우리 한 30드럼은 하려고 했더니 10드럼, 아니 한 드럼도 못 따가시고. 참나, 이거 큰일 났네요. 이거 어떻게인데요, 이거. 열심히 한번 이렇게 따봐가지고 나오는 대로 얼마나 나올지. 참, 작으면 작은 대로 놓아서 이렇게 좀 드리고.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밤꿀도 있고 네. 잡꿀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나올 때는 또 많이 이렇게 좀 논아 먹고 이렇게 할게요. 그렇게 해야지 뭐 일단 한번 빨리 따보자고 아, 그렇죠. 얼마나 네. 나오나. 네. 자, 아, 따보겠습니다. 예. 예. 자, 얼굴에도 한번 이거 볼 안 들이게. 아우, 쑥 향 좋다. 좋지? 한번 열어보게 형님. 아, 잘 열어. 꿀이 얼만큼 들어왔나. 지네들 먹을 건 밑에다 채워놓거든. 아, 지네들 먹고 남은 게 이건데 밑에 것도 뺏으면 형님 애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, 그죠? 그러지 또. 조금 뭐. 어차. 지금 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. 있긴 있네. 네. 어디 어디. 이거 반짝반짝. 반짝반짝 하는 게 그저 꿀이요. 네, 이게 이제 아카시아 꿀이라고 봐야 돼요. 꿀은 아침 일찍부터 따야 돼. 왜냐면 애들이 점심 때 따자니 어. 이렇게 들으면 뚝뚝뚝 떨어져. 왜 그래? 그게 수분이 많아가지고. 아, 수분이 많아. 아침에 일찍 따냐면 애들이 날개로 그 물 같은 걸 처음에 이게 꿀이 아니오. 물 같은 거 갖다 채워놓고 날개를 계속 날개짓해서 숙성을 시킨 거 이게. 그러니까 밤새도록 애들 일한 거지. 얘들이 지들 꿀 훔쳐간다고 막. 얘들은 이제 도둑 한 방씩 쏠 거야 이제. 네. 정신들 차려. 꿀을 벌을 싹 털고 형님. 자, 줘. 네. 반짝반짝 되는 게 이제 이게 꿀이요. 밑에도 털고 이 짝도 털어야 있어요? 돼. 있어요? 벌이 붙어있네. 이건 무겁네. 얘들이 지금 어디 가서 따오냐면 저 산에 가서 아카시아 꿀 펴 있잖아. 저기서 따오는 거 이게. 저게 꽃이 확 피면 하루 만에 다 채울 때도 있어요. 꽃이 잘 피고 하면 한 이틀에 한 번씩 따. 좀 부지런해야지 이놈들이 겨울에 먹고 놀았으면은. 오, 머리 붙었다. 가만히 있으면 안 쏴요. 가만히 있어야 돼. 어떻게 해문을 머릿속으로 파고들어서 쏴. 나는 이거 있으니까 돼. 저도 한번 뿌려주세요. 이거 벌이 또. 네. 어, 이거 큰일 났네. 나도 막 머릿속으로 대드네. 아, 이건 꿀. 꿀 많아? 이건 엄청 많은데. 아, 반짝반짝 되는 게 꿀이야. 딱, 딱. 어우, 나도 쓰려고 귀 여기서 지금 맨맨 돌죠? 여기, 여기 들어가. 안으로 들어갔어. 어떻게 안으로 들어갔어? 한 방 쎄쎄해야 되는데.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도 맞는다는데 그냥 자연으로 쏘는데 어때요? 그냥 한 방씩 맞아봐. 그럼 형님 한 방 놔드릴까? 형님 얘들 완전 여왕이 비상했어 지금. 그래. 지금 여왕은 밑에 있는 거지? 밑에 있죠. 아우, 작년에 나 아주 죽는 줄 알았어. 막 뭉텅이로 배 들어가지고 저기 들깨밭 속으로 가서 엎어져 있었다니까. 이야, 그때 방불 딸 땐가? 끝까지 쫓아와 얘들. 네. 아유, 그러니까 얘들을 탈다스려야 돼. 아, 얘들도 그러잖아 지금.
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막 그냥 쪼만 멀리 입으로, 가서 쪼만 입으로 형님 묵지가지 형님 조금 물어다가 채워놓으니까 이거 홀딱 빼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애들이? 향이 양 아까시나 되는 거 진하네 나네 아 이거 바짝거리는 거 봐 형님 이야 이런 건 좀 괜찮다 무겁지 형님 아 이거 그래도 많이 찼네 형 많이 찼어 자 이제 뚜껑을 뚜껑을 닫고 자 닫아놓고 원래 저 구멍이 괄괄괄괄 나와야 돼요 그렇지. 여기 맥혀가지고 막 아 나온다 형님 이제 반대 아 냄새 아주 좋게 나온다 향기가 아주 아카시아 꿀 냄새 이렇게만 나오면 한 끼로 먹는데 색깔 좋네 형님 색깔은 괜찮지 네. 이거 열어보면 아카시아 꿀 겁나게 날 거네 한번 맡아봐 형님 야 아 진짜 아. 자 사진쟁이 이 꿀을 담을 게 아니라 이 향기를 담아야 되었어 향기 카메라에 야 이 향기를 담아야 돼 이 냄새 향기. 좋네 냄새 야 진짜 아주 형님 응? 꿀 품질 평가를 한번 해보지 한번 응? 맛한번 보자고 어휴 어때 완전 진짜 꿀맛이야 꿀맛 먹어봐 이야 완전 꿀 마셔. 야. 꿀 좋다. 꿀 좋아. 칠면조가 야. 탐을 내네. 너만 먹냐고 끽끽끽끽 되네. 아이고. 입안에 향이 계속 도네, 형님. 생일 짜야 돼. 그러면 얘는 아이고. 어이, 잘 채웠다, 이거는. 얘는 뭐. 아, 꿀, 바짝바짝 하네. 그렇지. 진짜 잘 채워. 어, 그런 걸 고려해야 돼, 나, 형님. 다 요렇게 돼야 되는데. 이거 봐, 형님. 왜 안 되지? 어? 어? 터졌네, 아. 아니, 아니, 이거 드시면 돼. 요게 로얄 자리요. 여왕만 먹으면 되겠슈 나도 먹어야지 로얄 젤리 아유 시구 맵고 벌같이 날릴라나 인정 졌다가 이제 어지러운 거 마무리 좀 하고 아유 더워서 막걸리 한잔 하고 하려고요 먹고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여기다 찍어서 형님 한번 드셔봐 아이고 갈증난다 아따 기가 막히네 이게 떡볶이 떡인데도 이렇게 맛있네 푹 담궈가지고 생꿀이 맛있어 야, 아카시아 향이 꿀이 색깔 진짜 좋다 누가 보면 동동주인 줄 알겠네 그래 사진쟁이 한번 네. 먹어봐 이거 이걸 형님 푹 담궈 이렇게 향이 기가 막히구만 집에서 이렇게 금방 딴 꿀이라 줄줄 흘러 집에서 자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먹으면 간식 제대로 되겠네 예? 여기다 이렇게 담궈 일단 아카시아 향이 응, 향. 진하네 진짜 진하지? 야 누님하고 이거 떡 찍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또 그 누님 또 점심 장사하신다고 또 바빠요 또 12시서 11시서부터 하여간 2시까지는
이따 꿀이나 한 병 갖다 드리죠. 그래야겠어. 네. 아이고, 향과 쫄깃거림. 형님도 여기다 단것 따주셔봐. 아니 근데 올해 이거 꿀을 짜보니까 말이오, 우리가 생각했던 수확량이 아니오. 반도 안 나와? 반에 반도 안 나오게 생겼슈. 그렇게 많은 수확량은 아니더라도 요 밑으로 이제 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가니까요, 요 밑으로 좀 주문해줘요. 있는 만큼만 보내드릴게요. 형님 뭐 아카시아 꿀 좀 나온다고 슬퍼하지 말자고요. 앞으로 그럼. 밤꿀, 밤꿀이 더 맛있어. 형님 드셔봤잖아. 그렇지, 밤꿀이 더 맛있어. 꿀이 원래 자파꿀이 제일 좋은 거 형님. 그러지, 여러 가지 꽃꿀. 아카시아 꿀은 향이 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아마 밤꿀하고 자파꿀에 또 기대를 해서 그때 기대하고 여러분들 그때까지 그때 또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제가 형님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주 오리지널 100% 꿀로만 해서 저희는 양심을 걸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야, 요런 꿀맛을 보기 위해서 땀나고 힘들어도 하는 거야. 그래요. 야, 그 조그만 놈은 벌들이 입으로 다 이걸 아 입으로 물어다가 이렇게 꿀을 맹글어주니 말이야. 진짜 벌들 고생하는 거야 형님. 그렇지. 우리는 벌한테 무조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꿀 먹어야 돼. 이따 절 한 번씩 하자고. 벌한테 절을 못 하고. 자, 누님 오늘 또 첫수확엔 아카시아 꿀. 자, 누님 드시면 또. 아유, 또 더 젊어지시겠네요. 누님! 누님! 꿀, 꿀! 꿀 다 갖고 왔어요! 아가씨야 꿀! 오리지널 한번 갖고 왔어. 고맙습니다. 냄새 맡아봐. 냄새 맡아보고. 막 전화 왔산디.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. 나도 손에 좀 추워. 알았어. 고맙습니다. 네. 누님, 맛있게 드시오. 갖다 드릴게요. 누님은 요깨를 한 방씩 맞아야 되겠어. 보톡스 맞는 거 말고 톡 쳐나오게. 쌩쌩 사례나 받아. 안 먹어.